전립선 질환이 두려운 이유가 전립선 질환 그리고 남성 기능 장애가 함께 찾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좀 들었는데 실제로 이두 질환 사이에서 연관성이 좀 있는 건지 좀 궁금하고 남성 기능 장애는 왜 생기는 걸까요? 전립선과 이제 성기능 저하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증명이 다돼 있는 상태입니다. 성기능 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보시면 자료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남성 기능 장애의 원인은 이제 심인성 원인이 있습니다. 심인성은 당연히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감, 잘해야 된다, 강박감 이런 거에 의해서 불안감, 스트레스, 과로, 그래서 일시적으로 대상 환경 이런 감정 그다음 피로도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기는 게 이제 심인성 기능 장애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질성 성기능 장애는 내 몸에 다음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 몸에 이상 있는 겁니다. 즉 이제 성기로 가는 혈관이나 신경계 이상, 그다음에 비뇨생식기의 이상, 몸의 호르몬에 남성 호르몬에 문제가 저하되는 거죠. 그다음에 척추신경의 이상, 그다음에 만성 성인병, 당뇨 고혈압, 그다음에 흡연 음주, 노화 이런 심장 질환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기는 게 바로 기질적 성기능 장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뭐 스트레스나 이런 정신적인 부분, 그리고 내 몸에 생기는 질환으로 인한 좀 신체적인 부분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기에 치료를 할수록 이것도 역시 좀 치료가 빠르고 원활하게 좀될것 같은데 어떤 치료법들이 좀 도움이 되나요? 남성 성기능 장애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약물요법, 그다음에 체외충격 물리치료법, 그다음에 음경해면체 내 자가주사요법, 그다음에 마지막 방법인 불응성 성기능 장애 환자한테 써먹을 수 있는 보형물 삽입술을 예로 들수 있겠습니다. 네 가지 이제 치료 방법을 말씀을 주셨는데 남성 기능 장애에는 사실 좀 대중적으로 좀 일반적으로 경구용 치료제를 좀 많이 사용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도 불법 약물이나 뭐 자양 강장제 등으로 또 부작용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약물 치료를 할때좀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약물요법을 복용을 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혈관 확장제이기 때문에 안면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다든지 코피가 생긴다든지 뭐 뇌혈관이 확장되면서 극심한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이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과용량이나 오남용을 하거나 불법 약을 구매해서 복용하게 되면 발기가 지속되면서 6시간, 10시간, 12시간 지속되면서 음경 조직이 괴사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고요.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환자는 이제 크게 주의해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의하셔가지고 약물 요법에 대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구용 치료제도 다양한 좀 부작용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좀 유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 지금 또 문자가 들어와 있는 게 있어서 시청자분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문자 한번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82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가요? 네, 40대 후반 남성분이신데, 1년 전에 남성기능 장애 진단을 받으시고, 약을 복용 중이시고, 20대 초반부터 흡연을 했고, 반주를 즐기는 편이었는데, 이런 오랜 습관들로 인해서, 이른 나이에 남성기능 장애가 생긴 게 아닌가 좀 고민이 됩니다. 진단을 받고, 흡연과 음주를 줄이려고 노력 중이고, 운동도 시작을 하셨는데, 약 효과는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주사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 약물요법을 복용하시면 어느 순간에 이제 효과가 떨어지거나 내성이 생기거나 의존하게 됩니다. 약이 없으면은 더 이상 관계를 할수 없을 정도로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다음 치료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음경해면체 내 자가주사요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가주사요법을 이제는 조금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치료로 넘어가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전문의와 좀 상의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제 상담 내용은 문자상의 내용을 토대로 한 전문의의 소견이기 때문에 꼭또 전문의와 대면으로 좀 상담을 받으시고 좀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내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치료라고 하면 이 주사가 어떤 치료법인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주사치료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음경해면체내 자가주사요법은 펜으로 된 주사기를 실제로 휴대를 하고 다니다가 관계가 필요하시 5분 전, 10분 전에 본인이 직접 음경해면체에 주사를 놓으면서 인위적으로 발기를 유발하는 주사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음경이면체의 2시 방향이나 10시 방향에 주사를 넣어서 인위적으로 발기를 시키는 것이고요. 특징으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 만년필 모양의 이제 휴대를 하면서 다니면서 필요시에 발기를 인위적으로 하는 겁니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강직도를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 4시간 이상 강직도가 유지된다면 빨리 비뇨기과 와서 괴사가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가주사요법은 이렇게 펜처럼 들고 다니면서 스스로 주사요법을 하는데 괴사의 부작용에 좀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주사치료도 이제 뭐 도움은 받겠지만 또 부작용에 위험이 좀 따르는데 수술을 좀 하기에 부담스러운 경우에 뭐 이런 치료법도 있네요. 체외충격파 치료. 근데 체외충격파 치료는 우리가 좀 익숙한 치료법인데 이게 또 도움이 되나요? 체외충격파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사는 이제 통증이나 피멍, 출혈에 대해서 이제 부작용 때문에 수술 전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음경의 바깥에서 인위적으로 에너지를 쏴가지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서 성기능을 향상시키는 치료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사 치료를 받고 치료가 조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수술 전에 할 수 있는 체외 충격파 치료가 최후의 수단이다라고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수술로 치료가 되셨다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좀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이제 수술로 넘어가야 할 텐데 그러면은 수술법도 좀 저희가 좀 들어볼까요? 불응성, 난치성 이제 기능 장애가 왔을 때 치료하는 게 바로 마지막 방법인 수술 방법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면 수술 방법은 이제 굴곡형이 있고 자가팽창형 세조각 펌프형 보형물이 있겠습니다. 굴곡형 보형물은 그림과 같이 이제 굴곡형 보형물을 음경해면체에 삽입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특징으로는 이제 자연스러운 조작법이 있고 그다음에 고장이 잘 낫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장점으로 이제 자가팽창형 펌프형 보형물에 비해서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이제 이것을 수동으로 작동시켜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자가팽창형에 비해서 굵기와 길이가 가늘어지고 짧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네, 다음 또 방법이 있네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 세조각 자가팽창형 펌프형 보형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실린더와 펌프 저장고로 되어 있는 세조각으로 된 보형물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각각 음경 해면체와 음낭 이제 방광 옆에 있는 아랫배에 삽입하여서 강직과 이완을 펌프로 인해서 자동으로 자가팽창으로 발기 및 이완을 시켜주는 원리입니다. 특징으로는 이제 자연 상태와 피 대신 음경 해면체에 이제 피 대신 음경 해면체에 생리식염수 물이 들어가면서 강직이 이루어지고요. 충분한 관계 후에는 다시 버튼을 눌러서 음경해면체에 있는 생리식염수가 다시 저장고 내로 다시 리턴이 되면서 종료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외부에서 눈치챌 수 없는 자연스러움이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강직도, 길이, 굵기 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만족도 면에서 가장 우수한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